안녕하세요. 그랩돌 기타의 오지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7차 신청곡 투표로 결정된 곡 어크루브의 하고 싶은 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런 달달한 노래들은 지금 계신 연인 혹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연인들을 위해서 반드시 레파토리로 챙겨두셔야 할 노래입니다. 자,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코드부터 보겠습니다. 우선 카프를 4번 플랫에 끼워주시고요. 첫 코드 Dm7 바렛 코드입니다. 자, 카포가 4번 플랫에 끼어져 있어서 바렛 코드의 위치를 찾기가 다소 헷갈린 감이 있습니다. 카포가 끼어진 곳부터 개방연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플랫 번호를 잘 세워주세요. 다음 코드 C#-7. 자, 같은 모양으로 두 플랫 내려오시면 B-7이 됩니다. 다음 E7. 마지막 A major 7 코드입니다. 자, 이 곡은 하프 다운 셔플로 연주되기 때문에 16분음표를 자, 이렇게 일정하게 연주하시는 게 아니라 다운 비트를 길게 자,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주셔야 합니다. 자, 그럼 패턴 볼게요. 처음 베이스부터 2번 줄까지 차례대로 쳐주시고요. 바로 퍼커시브. 자, 다음 4번 줄과 베이스를 친 후에 전체를 뜯고 고음부를 짧게 뜯은 후에 바로 또 퍼커시브. 자, 다음 코드 넘어가기 전에는 4번과 5번 줄 개방연을 치고 넘어가는 겁니다. 자, 이어서 보여드릴게요. 3, 4. 자, 패턴은 전체가 다 일정합니다. 코드 체인지만 해주시면 되고요. 자, 마지막 네 번째 A major 7 코드에서 다섯 번째 D major 7 코드로 넘어갈 때 자, 두 개 코드 사이에 있는 B-7과 C#-7 코드를 지나쳐 갑니다. 자, 네 번째 마디만 다시 볼게요. 자, 다음 소절의 A major 7은 살짝 바리에이션이 됩니다. 자, 우선 연주만 들려드릴게요. 자, 기본 패턴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세 번째 박에서 코드를 뜯고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3번 플랫을 해머링 온 해주시는 겁니다. 자, 이번엔 8마디 연주를 이어서 보여드릴게요. 3, 4. 네, 지금까지 어크루브의 하고 싶은 말을 배워봤습니다. 자, 이 곡의 연주는 여러 곡에서 자주 사용되는 주법이니까요. 연습해두시면 유용하게 쓸 일이 많을 겁니다. 자, 즐거운 연습하시고요. 지금까지 그랩더 기타의 오재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